했거든요. 이거 맛보더니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끓인 게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님 작품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거든. 굴 400g을 준비해서 물을 받아서 소금물에 씻어주세요. 소금은 한 줌을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큰 숟가락으로 하나 넣어주셔도 되고요. 굴은 이렇게 소금물에 헹궈주셔야 뻘이 빠지고 깨끗하게 닦여요. 끈적끈적한 것도 없어지고요. 그냥 맹물에 하시면은 굴이 쉽게 상하고 뿌옇게 색깔이 변해요. 뭐 무에다 씻고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 돼요. 소금물에 씻으셔야 돼요. 바닥에 남아있는 껍데기도 버려주시고요. 한 번 더 헹굴 때도요. 소금물을 타가지고 소금물에 헹구어주세요. 물이 진짜 깨끗해졌죠? 저는 이 굴이나 수산물 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조리법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시어머니 레시피로 여러분들께 맛있는 굴국 끓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만 내릴게요. 요만큼만? 요만큼. 무 100g? 어떻게 썰어요? 채 썰어요? 아니면 나박나박? 나박나박 썰어요. 조그맣게? 무 100g을 작게 나박나박 썰어주세요. 100g 썰었고요. 이거는 양파는요? 양파도 많이 넣는구나. 양파 조금 넣어요 이것도? 한 두방만 넣어봐. 이렇게요? 50g? 50g 넣어요? 이것도 나박나박. 물 1리터 넣어주시고요. 언니 여기다가는 뭐 다시는 어떤 걸로 넣어요? 응? 다시 1티스푼 멸치가루 1티스푼 넣어줍니다. 지금 간을 해요? 소주가루 넣어. 그냥 넣어도 되고. 지금 넣어도 되고? 간장 얼마나 넣을까요? 조금 넣어서 나중에 먹어봐서 안 맞으면 계속 전어주면 입맛이 맞죠. 네. 처음에 짜게 해놓으면 물을 쳐들어야 합니다. 먼저 조선간장 1테이블스푼 넣어줄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응? 시원해요. 괜찮아요. 처음에 갈란 맛처럼 쓰이지 뭐. 는 60g만 넣으라고요? 향만 나게? 작게 썰어서? 어머니 지금 넣을까요 이제?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마늘도 넣고 여기다 고추 같은 거 넣어요? 안 했지만 유튜브 보면은 막 여기다 고추 넣고 막 이런데 고추 넣으면 막 신경질 내요. 맛 이상하다고. 불향이 안 난다고. 거지. 김맛으로 그냥 끓여야 향이 나지. 이거 넣을까요? 이거 그거 다 넣으면 많잖아. 조금만. 불고기인데? 불고기인데 많지. 불고기인데 굴 많이 먹어. 많네. 이거 쫄아들면 얼마 안 되잖아요. 400g. 너무 많이 끓였나? 아니, 그니까, 나 한 번 내려. 아, 아니에요, 언니. 이거, 그렇게,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갔지, 술국이지. 술국이라고? 아니, 굴이 많이 들어갔지. 그렇지. 굴 많이 들어갔어요. 오, 색깔이 약간, 밤색같이 나오네. 향기로워. 어때요, 언니? 소금
소금만 넣을까요? 아니면 간장 넣을까요? 간장 넣을걸? 간장 넣어요? 응. 안 먹어봤어요. 집이 간장이에요. 집 간장이에요. 그게 나. 근데 색깔이. 간장 넣으면 낫지. 저희 시댁은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런 음식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오늘 속 터지는 거는 이 인덕션용 뚝배기에다 끓였는데 끓지 않아서 정말 속 터졌었거든요.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비린내 안 나네요. 안 나지. 그게 비린내 나. 아, 저 비린내 나서 안 먹었거든요. 비린내 난 건 좀 약간 상한 거예요. 딴 거 먹어도 완전 싱싱한 거 이거 오늘 이제 배송받아가지고 먹었어요. 이제 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는 저는 못 먹어요. 그 물건은 뭐 망아. 그런 싱싱한 그 버너에다가 옮겨서 끓였더니 이렇게 펄펄 잘 끓더라고요. 위에 그 거품이 있으면은 싹 걷어서 드세요. 그래야 깔끔해요. 맛이요. 이거 먹어. 뭐야, 불국밥이야? 아니, 불국. 아뜨거, 아뜨거, 아뜨거. 오케이? 맛있어? 엄마가 그린 거야. 엄마의 지휘 감독하에. 남편이요? 이거 맛보더니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끓인 게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님 작품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도. 오늘은 저희 시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며 요리 배우는 요리 쿠킹 클래스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Okay. 맛있어?